공군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의 최초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. 최대 500km 떨어진 목표물을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으며 3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. 저희 국방TV가 단독 촬영한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을 김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공군이 타우러스 공대지 유도미사일 실사격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. 서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F-15K 전투기에서 발사돼 약 400km를 자체 항법으로 비행한 뒤 직도 사격장의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. 독일에서 제작된 타우러스는 적외선 영상과 GPS 위성 항법 장치로 비행하며 최대 사거리 약 500km밖에 표적을 3m 이내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. 길이 5.1m, 무게 약 1,400kg으로 3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.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적 지휘부와 전략 목표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영역을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 도발 원점을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어 항공기와 조종사의 생존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군용 GPS가 장착돼 전파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사격은 안전을 고려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사용했으며 사전에 해상 안전보장구역을 설정해 선박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.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내년까지 90여 발을 추가로 인수해 260여 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전력화할 계획입니다.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.